재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원재적국에 재입학을 허용한다. 저 강복수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. 들꽃반? 이거 완전 토라이들만 다 모아놨네? 손선생이 새로 신설된 들꽃반 단위. 한 명 빠졌네. 누구요? 들꽃반, 뭐 질기게 살아남으라는 그런 의미인가? 손수정? 손수정? 그놈의 학교에 손수정이 있다는 그 말이야? 강복수, 제발 내 인생에서 좀 사라져주라. 수준별 학습은 차별이 아니라 진정한 평등이라는 것이 제 교육 철학입니다. 반도 따르고 밥도 따로야? 아니 뭐 배고픈 성적순이야? 제가 이끌어갈 혈송의 모토는 심플합니다. 선택된 학생들만을 위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세상. 성적순으로 줄 세우고 성적 떨어질까 벌벌 떨고 이게 학교냐? 지금 너를 가두고 힘들게 하는 건 니네 학교도 니네 엄마도 아니야. 니네 마음이지. 정말 강복수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건 그때 잘 지우도록 해보시죠. 반장 1등이야? 나 꼴등인데 300등. 밑도 짝 되는 건가? 어디에 살든 손수정은 그냥 손수정이지. 우리 사이에 뭔가 있다고. 우리 사이에 뭐가 있었는데? 너랑 나 사이에 많은 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말로 풀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. 넌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니? 너랑 나 사이에 할 말이 뭐가 있어?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냐? 강복수, 네가 진심이었다면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? 너 때문에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. 무슨 말이야, 손수정.